0644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브리지텍입니다. 브리지텍, 은는 1995년 3월 설립되어 2008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AI, 음성봇, 챗봇, 음성인식, 화자인식, AICC, IPCC, 클라우드 컨택센터, CSAP 인증, IP 기반의 유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함. 자사 제품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구축한 후 기업 고객에게 임대하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을 지급받는 클라우드 환경의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임. 기업 개요 대시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로서 금융권과 통신사, 공공기관, 지자체 및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콜센터 솔루션 공급 대시 금융권의 콜센터 교체 및 업그레이드 주기 단축과 이에 따른 수요 지속, 개인정보 보안 관련 인식 고조 등 우호적인 업황 조성으로 업계 내 지배력 강화 대시 음성과 데이터가 동시에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iWeb 솔루션을 1금융권에 최초로 상용화하였음. 재무 대시 유지보수 수주 부진에도 콜센터 솔루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IP 기반의 유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 수주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인건비 등의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무형자산 손상 차손 감소 등으로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와 함께 클라우드 콜센터 솔루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컨택센터의 노후 장비 교체 수요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8월 24일 기준 장마감 브리지텍의 시가총액은 89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브리지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40위입니다. 브리지텍의 상장 주식수는 1,195만 2,500주입니다. 브리지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브리지텍의 퍼은 33.4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0.0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2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46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2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0배, 4,41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0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7번지억 원, 31억 원, 3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번지억 원, 28억 원, 34억 원입니다. 브리지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5번지 12%이고 유보율은 610.8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37.68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8 더하기 1.2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1.74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7 더하기 2.1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리지텍의 2023년 8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4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820원보다 67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92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브리지텍의 종가는 7,490원이며 주가가 브리지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리지텍의 종가